지금 슈퍼마켓에 과일하고 야채를 사러 왔습니다. 맛있는 사과하고 키위를 사려고 합니다.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 제가 잘 먹는 사과는 이 MB 사과인데, 작지만 바삭바삭하고 달아요. 답니다. 예쁘고 큰 사과를 잘 골라요. 이번에는 키위를 고르고 있습니다. 키위를 사러 왔는데요. 네 개의 키위가 하나의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골든 키위.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일단 오늘 사야 할 것은 샀는데 더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계란이 있어서 계란도 사려고 합니다. 계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무엇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계란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전략은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계란을 고릅니다. 중간 가격의 계란을 고릅니다. 일본산 계란을 골랐습니다. 일본산 계란을 골랐습니다. 이 계란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자, 이제 과자를 사러 갑니다. 쌀도 다 떨어져서 쌀도 사려고 합니다. 쌀. 밥이 주식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키위하고 쌀하고 계란하고 그 다음에 사과과를 샀습니다. 과자를 사야 할 텐데. 자, 과자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새우깡하고 비슷한 과자고, 이것도 한국에 있는 비슷한 과자인데, 여기 칩스도 있고, 오랜만에 감자칩을 사려고 합니다. 감자칩을 먹은 지 조금 됐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한국의 김치찌개 맛. 와, 대박. 김치찌개 맛 감자칩. 이거는 뭐야? 이거는 Korean Roasted Chicken Flavor. 와, 대박이다. 양념치킨 맛.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러플 맛. 이것도 하나 사볼까? 일단은 감자칩 하나만 샀습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것만 샀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알뜰한 소비를 합니다. 알뜰한 소비를 합니다. 자, 이제는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쇼핑을 하고 가방이 엄청 무겁습니다. 가방이 엄청 무겁습니다. 점심을 먹은 지좀 돼서 간식 먹을 시간입니다. 간식을 먹을 시간입니다. 여기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맥도날드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맥도날드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영어를 선택한 다음에 테이크아웃.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제가 먹을 것을 고릅니다. 많이 안 먹을 거니까 이거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를 고릅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여기에서 음식을 찾아갑니다. 주문한 음식을 여기에서 찾아갑니다.